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이번 장에서는 문자랑 문자열에 대해서 한번 코트넷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자와 문자열은요, 많은 프로그램의 언어에서 다 기본적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코트넷도 마찬가지로 자바에서 JVM 타겟으로 저희가 문자랑 문자열들을 처리를 많이 해 오셨거나 아니면 그렇게 들어봤을 텐데요. 코틀린도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타입들이 있습니다. 자, 문자랑 문자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 텍스트랑 바이너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문자 셋은 무엇이며 문자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렇게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요. 시작을 해보죠. 자, 신규 프로젝트로 우리 자르 프로젝트 코틀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자르 프로젝트를 생성하시고요. 자, 이렇게 소스에다가 오늘 역시 또 메인 패키지를 그냥 한번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자르 메인 코틀린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자르 메인 패키지 안에 있는 메인 함수겠죠? 여기에다 저희가 이제 한번 문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자, 문자는요, 우리 이미 저희가 앞서 장에서 조금씩 변수랑 뭐 데이터 배울 때 해봤는데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서 문자를 표현했습니다. 자바에서도 마찬가지고 C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코틀린에서는 문자 자체가 수취형이 아닙니다. 코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문자형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완전하게 어떤 코드 값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바나 C에서는 작은 따옴표로 감싸진 문자 자체가 하나의 값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령 저희가 이렇게 한번 상수 한번 이름 있는 상수 A를 잡아보죠. 자, A를 이렇게 문자형으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이렇게 작은 따옴표 안에다가 뭔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안 넣은 것도 에러가 안 나고 있는데요. 이건 스페이스죠? 예. 공백. 예. 그래서, 공백의 값은 32라는 어떤 코드 포인트 값이 있는데 이것도 정상적인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문자 A라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의 문자형 변수 A에다가 대문자 A라는 작은 따옴표 리터럴, 문자를 표현하는 리터럴이죠. 작은 따옴표 시작해서 작은 따옴표로 끝나는 이런 문자 데이터를 하나 넣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코드 값을 알고 싶다. 이렇게 저희가 A라는 변수에서 toInt라고 하면 정수화된 코드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코드 값을 한번 뽑아 보시고요. 일단 B라는 변수를 또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이번에도 문자형으로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이번엔 ABCD만 되느냐? 물론 소문자도 될 것이고, 뭐 숫자 문자도 되고 기호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아스키트 코드다, 아니면 뭐 유니코드다, 아니면 무슨 무슨 코드다 이렇게 많이 있죠. 각 나라마다 코드가 고유하게 있기도 하고요. 뭐 완성형이다. 조합형이다. EUCKR, MS 구사하고 뭐 들어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유니코드의 시대죠. 그래서 국내의 경우에는 2000년 한 중반 정도부터 한 10년쯤 됐습니다. 이제 국제화가 많이 좀 퍼지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 나오기 바로 직전이죠. 그때부터 이제 많은 어떤 유니코드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코틀린도 기본적으로 문자는 유니코드를 지원합니다. 유니코드 포인트 값으로 문자형을 표현하고요. 문자형 데이터를 자바의 유니코드 표현형인 소문자 CHAR. 예, 자바는 2바이트의 문자형이죠. 유니코드 그거랑 호환성을 맞춰놨습니다. 이렇게 한글도 표현이 가능하죠. 유니코드로. 자, 한번 이것도 코드 값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A랑 B의 각각을 만들어 놔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저렇게 또 표현이 가능하냐면요. 작은 따옴표긴 하지만 우리가 또 표현할 수 있는데, 자, C라는 변수에다가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차르르 표현을 해보고요. 작은 따옴표는 작은 따옴표인데, 직접 코드 값을 어떤 수치형으로 표현을 해서 문자 데이터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대문자 A의 코드 값은 65입니다. 65는요, 16진수로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 배우겠지만, 0x로 표시하면 0x41이라는 값이 16진수입니다. 16진수는 0부터 15까지의 숫자가 한 자릿수를 표현하는 거죠. 자, 0x41이니까 여기다가 유니코드의 표현식으로 역 슬래시 U 하시고 0041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이게 바로 대문자 A랑 같은 표현을 뜻합니다. 유니코드의 표현이죠. 그래서 유니코드의 표현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두 가지를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찍어보겠습니다. 자, A를 찍고요. 자, 이렇게 해서 찍으셔도 되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바로 브레이스 없이도 찍을 수가 있죠. 자, C는 저희가 유니코드로 찍은 거였죠? C 값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B도 한번 찍어봐야 되겠죠? 예, B도 찍고 B의 코드 값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차르 메인을 메인점 차르 메인을 한번 실행해 봅시다. 자, 이렇게 실행 한번 해보시면은 바로 지금 컴파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대문자 A가 찍혔습니다. 예, 대문자 A를 작은 따옴표 감싸 데이터를 넣었더니 대문자 A가 요 폰트로 현재 찍힌 거죠. 그리고 코드 포인트 값이 65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여기 C라는 것은 역 슬래시 U 유니코드의 표현식이죠. 그리고 이렇게 0041이라는 16진수 값을 유니코드로 넣었더니 이렇게 대문자 A가 같이 찍히는 걸알 수가 있고요. 밑에 B라는 변수랑 B라는 변수의 코드 포인트 값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라는 한글이 정확하게 찍혔고요. 유니코드 값으로 44032, 44032라는 값이 찍혔네요. 자, 요 값이 여러분들 좀 중요한 값입니다. 요 값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지만은, 자, 이 값을 16진수로 표현한 것은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계산을 해보시고요. 이것은 16진수로, 네, 얼마가 될까요? 0x AC00이라고 합니다. 좀 이따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렇게. 자, 잠깐 저희가 여러분들 코드에 대해서 얼른 알아본 다음에, 잠깐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위키피디아 찾아보면요. 이렇게 아스키 2 코드라는 게 나옵니다. 뭐, 미국 스탠다드, 뭐, 통신 해가지고, 이미 인터넷이 나오기 10몇 년 전에 이렇게 표준 코드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이 코드 체계를 통해서 통신을 하는 쌍방이 하나의 코드 값을 가지고 동일한 문자를 표현해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ABC를 보냈는데 저쪽에서 XYZ로 알아들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ABC01이라고 보냈으면 저쪽도 ABC01이라는 코드 값으로 다양하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폰트는 실제 표시되는 것뿐이고요. 이거는 실제 그 코드의 값이 특정한 문자에 대응되는 하나의 기호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호들과 이렇게 키보드에 있는 표준, 예, 문장 기호들과 숫자 심볼들이죠. 예, 숫자 심볼들. 그 다음에 이렇게 대문자 알파벳 26자가 있죠. 소문자도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게 SP는 스페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스페이스를 봤는데요. 32라는 값이 10진수고 0020이 16진수가 되겠습니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요것들은요. 자, 숫자 0에 대한 문자도 저희가 나중에 문자 숫자 다룰 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48 값이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대문자 A는 65, 좀 전에 알아봤습니다. 0041, 0x0041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여기다가 1을 더할수록 B가 됐다, C가 됐다, D가 됐다 하는 거죠. 즉, 대문자 A에다가 25만큼 코드가 진행되게 되면 대문자 Z가 되죠. Z에서 반대로 또 하나씩 빼나가면 대문자 A가 나오는 겁니다. 소문자 A는 97부터인데 꼭 외워두시고요. 소문자 A는 이런 식으로 소문자 Z까지 갑니다. 그래서 대문자 A랑 소문자 A는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97에서 65를 빼면 정확하게 32 스페이스만큼의 코드 포인트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코드로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걸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은 65라는 값을 코드 포인트를 가진 대문자 A인데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요 스페이스 문자 32죠? 예, 32라고 실제 이렇게 더하셔도 됩니다. 더하셔도 되는데, 자, 요거의 다른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표현이 요 스페이스라는 문자가 가진 코드 값이죠? 우리 위에서 2인트 찍었습니다. 요런 식으로 하시면 D라는 게또 만들어지죠. 자, 반대로, 우리가 한번, 이번에 소문자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문자 A에다가 25를 또, 만큼 더 진행해 나가면 소문자 Z가 되는 건 알겠는데요. 한번 우리가 또 이번에 역순으로 빼보죠. 스페이스 문자의 코드 값을 소문자 A에서 빼면 뭐가 나올까요? 네, 좀 많이 궁금하시죠? 이것도 우리가 똑같이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래서 D를 찍고 D에 코드 값도 한번 이렇게 찍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를 찍고 2에 자, 코드 값도 한번 이렇게 찍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바로 해보죠. 자, D는 대문자 A에다가 스페이스의 코드 값을 더해서 다시 코드화됩니다. 그래서 소문자 A가 이렇게 되었고요. 대문자에다가 스페이스를 더하면 소문자가 됩니다. 코드 값이 97로 늘어났죠.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97이라고 소문자에다가 이번엔 스페이스 코드 값을 뺐더니, 대문자 A로 변환된 걸알 수가 있죠. 자, 이걸 응용하면 뭘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대소문자 변환을 저희가 대소문자의 상호 변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소문자를 서로 간에 이렇게 컨버팅 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쉽죠. 이런 코드 체계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문자열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문자열은 스트링이라고 하는데요. 문자열.